Times.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참 잘 만들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티지 2입니다. 저희가 빈티지 2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한번 했는데요. 네. 들어올 게 많다 보니까 예. 앞으로 빈티지 2를 여러분들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은 기본 모델인 텔레와 스트랫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말고 뭐 재즈 마스터 같은 네, 특수 모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베이스 모델들도 오. 쭉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 16개의 모델을 저희가 다 할 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빈티지 2 시리즈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57 스트랫을 했었고요. 5762가 아니고 5761로 나오죠. 나오죠. 네, 5761 그리고 73까지 했었는데 네. 57 스트랫이 82점이 나왔습니다. 7.25 is back. 네. 그래 이 맛이야. 네. 우리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57 스트랫은 엘더나 애쉬로 선택이 가능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61 스트랫을 했는데 61 스트랫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2점이 나왔고요. 네. 게리 무어 생각도 나지만 제 생각도 납니다. 네. 저는 이제 6.1과 6.2의 그 중간적인 매력 그래서 네. 1과 2분의 1 이렇게 드렸고요. 61.5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엘더로만 옵션이 출시가 되고 네. 7.3은 애쉬로만 출시가 됩니다. 네. 7.3 라지 헤드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남의 고향의 향수병 내가 살던 곳이 아닌데 그리워 그래서 82점 네. 다 82가 나왔네요. 텔레 오일 텔레를 했었는데 오일 노케스트 아니고 오일 텔레캐스트였죠. 약간 지금까지 그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형적인 스펙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오일도 노케가 아닌 텔레로 가고 예. 6.2가 아닌 6.1로 가고 예. 이런 느낌이에요. 80.5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전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일 머니를 준비하자. 오일 네, 오일을 살 돈. 오늘은 6.3 텔레입니다. 역시 또 5.1에서 이제 데케이드를 넘겨서 60년대로 넘어왔어요. 오늘은 서프 그린 컬러로 아주 예쁜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서프 그린 텔레캐스터. 그러게요. 근데 네. 되게 잘 어울리고 눈에 예쁩니다. 네. 익은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 다 예쁩니다. 이 서프 그린 컬러가 로즈우드. 전부 다 세 가지 색상 다 로즈우드인데 그리고 크림슨 레드 트랜스페어런트가 있어요. 크림슨 레드 네, 있겠구나. 약간 나뭇결이 보이는 반투명 느낌의 트랜스페어런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3톤 선버스트가 있는데 네. 3톤 선버스트가 굉장히 눈에 익기는 하지만 이 서프 그린이나 크림슨 레드 트랜스페어런트가 워낙 예뻐서 이쪽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63을 어차피 구매를 하실 거면 좀 보람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3,659,000원이에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9kg, 네. 두께는 45+1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원피스 메이플렉에 63 C쉐입 4개요. 원래는 60년대 스타일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연도를 특정하는 스펙들이 많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되죠. 6일은 이제 네, 플랫 네. 네, 해서 이제 슬라브 이거는 캡 요 형태입니다. 네. 자, 지판곡률은 기존 게 9.5였는데 네. 예, 7.25로 전부 다 7.25로 가고 있죠. 이번에 빈티지 2는 그냥 아예 다 브라운관으로 대동단결입니다. 네, 241mm 반지름에서 184mm 반지름으로 네. 갔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1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픽업은 퓨어 빈티지 63. 전부 다 이제 퓨어 빈티지로 연도를 특정해서 가고 있죠. 63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픽업 세트였는데 네. 이게 63 싱글 코일 픽업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퓨어 빈티지 3세들 텔레 스레디드 스틸 배럴 세들인데 이게 그 확실히 연도를 특정해 갖고 이런 식으로 부품을 셋업을 해놓다 보면은 뭔가 이제 재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네. 그 생산 전략이 필요한 굉장히 귀찮은 길을 택했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죠. 63만을 위한 예. 퓨어 빈티지 63, 네. 57만을 위한 퓨어 빈티지 57. 뭐 좋긴 네. 좋은데 저기 우리 뭐 블루스 하시는 분들 동료 중에 오리지널 기타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다면서요? 그렇군요. 이거 막 57년도도 오리지널 있고요. 막 2,000몇백만 원 주고 샀대. 앰프도 했는데 오리지널이 좋긴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 우리 이누시아 갖고 있는 마틴 통 기타처럼 네. 다
열려 있어요. 소리가. 아, 이미 다 아, 네. 이거 있고 이거 성장이 끝난 네. 기타. 어. 그 길도 길대로 다 들려져 있어가지고 어. 뭐 후렛은 뭐 몇 개 갈았겠죠. 어. 근데 소리가 열려 있어갖고 음장감이랑 같이 나와요 소리가. 아, 그렇군요. 좀 2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볼륨이 꽤 커요. 볼륨이 크게 들려요. 시원하게. 그렇군요. 네, 근데 다 열려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새키타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우리가 다섯 대 쳐본 거에서 보니까 열리려고 노력을 하는 기타예요. 되게 아~ 되게 열려 있어요 기타. 그렇군요. 소리. 네. 네. 답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딱 완전히 어른이 되기 직전의 네, 네. 느낌. 그래서 요거 길만 잘 들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기 태어난 기념으로 하나씩 사면 그 아이의 애, 성장과 함께 그 애가 컸으면 이게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예. 좋습니다. 예. 키우기 좋은 기타.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나 아니지만, 좋은 어른이 예.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 기타. 빈티지 2.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 제 말이 좀 공감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쌩쌩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아기는 아니네요. 어유, 잘 만들었어요. 역시. 자, 센터. 좋네요, 로즈우드 텔레. 자, 이제 리어 픽업에서는 더 경쾌한 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우. 이야, 야 이거 유전자가 좋아. 좋습니다. 예, 마샬로 바꿨고요. 그 울렁증도 다 갖고 있어요. 아이고 좋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풍성함이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레드락. 야, 잘 만들었다. 야, 마샬 게인이야. 완전 좋아. 쨍글쨍글한 야.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나네요. 자, 메이킹 톤 센터에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좋다. 다채로워서 좋네요. 지난 시간에 뭐 5일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63으로 오니까 뭔가 그 컨텐츠가 좀 다양해졌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원래 단일 메뉴 맛집이었는데 예.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메뉴를 몇 개 늘렸는데 예. 다행히 그 메뉴가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네. 이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문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셔플 블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는 63 텔레 사운드였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릴 것입니다. 뭘 두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아, 계속 쳐야지. 아, 그럼 열리죠. 열릴 것이다. 아, 그렇군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좋네요. 저는 확장 이전한 단일 메뉴 맛집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확장됐고 네. 아, 메뉴도 좀 늘렸고 좀 다 맛있습니다. 좀 로즈 우드만 쫀쫀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박력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오일이 가져가는 그런 퓨어한 매력도 좋지만 육삼에 있는 조금 그 반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좀 다채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매운 것도 있고요. 네. 제가 그 약간 그 을밀 때 가면은 당연히 거의 99% 물냉면을 먹습니다만 그렇죠. 정말 가끔 양지탕밥이 땡길 때가 있고 아 있죠. 네. 네, 정말 가끔 그냥 오늘따라 왠지 비냉을 먹고 싶은 뭐 이런 날도 있단 말이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메뉴를 확장을 했으나 메뉴가 다행히 다 맛있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63 텔레 같이 봤고요.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37이요 네. 360만원짜리가 37점을 받았어요. 네. 막 800점, 800만원, 900만원짜리도 뭐 35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37이면은 뭐 이거 그냥 커샵에서 제일 좋은 급의 사운드랑 똑같다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네요. 이 정도면 뭐 가성비가 굉장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평균은 80, 총점 82점이고요. 예.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0점. 저는 5일과 이제 동일하고요. 선생님 하나가 올랐죠. 그래서 평균 점수 81점, 80점 모이서 81로 올랐습니다. 아.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또 반가운 아주 특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70년대는 텔레든 스트랫이든 상당히 마니악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펜더에서 어떤 악기가 제일 좋아했을 때 나 오일 로케가 좋아, 나 57 스트랫이 좋아 이런 사람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73이 좋아, 나는 라지에 대해 블랫이어야 돼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세요. 네. 굉장히 뭐랄까 본인만의 세계가 너무 공고히 구축이 되어 있어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취향을 소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만약에 73 텔레, 73 스트랫이 아니고 나 75 텔레가 좋아 이런 분들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5 텔레 디럭스 블랙 컬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